오늘은 30주 3일 배 크기입니다. 점심을 먹었더니 배가 더 많이 나왔네. 오늘은 30주 3일이 벌써 돼서 남편이 오늘은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혼자 병원에 다녀왔는데, 지금 되게 걱정이 좀 되는 게, 저희 숙숙이가 4주 전에 진료 봤을 때만 해도, 체중이 100명 중에 26등 정도? 큰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26등 정도로 그냥 잘 크고 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30주인데 이제 초음파 봐주시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1.2k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둘레랑 머리둘레 봤을 때도 주수가 예상 주수가 한 28주 때 이렇게 나와서 뭔가 좀 이렇게 작은 것 같지? 작은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이제 교수님 뵈러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30주에 1.2kg로만 하면 4등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4%에밖에 안 돼서 좀 놀라시면서 직접 다시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봐주셨더니 그래도 한 1.35kg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10등 언저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이제 5%에 미만이면 많이 좀 걱정스러운 수준인데 그래도 10등 언저리니까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말해주셨어요. 뭐못 먹은 것도 아니고 엄청 잘 먹고 잘 몸무게도 지금 4주 정도에 2kg 정도 잘 쪘거든요. 근데 아기가 너무 못 컸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뭐 양수량이나 탯줄로 가는 혈류량이나 이런데 크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하셔서 일단 2주 뒤에 좀 짧게 보자고 하셔가지고 2주 뒤에는 아마 태아 그 탯줄 쪽에 도플러 초음파랑 태동 검사랑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소아과 의사니까 자궁 내 성장 지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막상 이렇게 아기가 좀 성장 지연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걱정도 많이 되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약간 돌아보게 되고 영양 공급이 잘 되려면 일단은 물도 좀더잘 마셔보고 단백질도 더잘 챙겨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2주 동안 잘클수 있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숙술기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요즘 먹고 있는데 일단은 산부인과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확실히 탄수화물이랑 그 과당이 아기 키우는데 특히 아기 배둘레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철인 호빠과 자두를 엄청 먹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숫가루를 하루에 탄수화물 섭취를 좀 늘리려고 우유에 타서 하루에 두 잔씩은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탄수화물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았더라고요. 아침도 보통은 이제 일할 때는 거의 거르고 가고 해서 그래서 아기가 좀 작았나 싶어가지고 미숫가루 먹고 있는데 미숫가루를 먹으면 숙숙이가 엄청 태동이 활발해져서 뭔가 영양분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창고방에서 썩혀있던 애기 침대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침대를 다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목 애기 침대, 신생아 침대는 어차피 오래 못 쓴다고 해서 그냥 벨라 아기 침대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열수 있고, 열어서, 이렇게 애기 침대랑 저희 침대랑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조절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대도 있어서 여기다가 수납도 할수 있고,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꽤 있어서, 있고, 바퀴도 다 달려있고 해서 뭔가, 뭐, 실속 있게 편하게, 한 3, 4개월? 한 뭐, 6개월까지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가성비도 좋고, 한, 요, 별나 침대를 구매했습니다. 원목 침대. 애기가 잘 클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남편. 300g은 쪄야겠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태아 안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원 진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32주 3회차 숙숙이 몸무게, 예상 몸무게가 1.58kg였나? 그치. 지난번보다 그래도 한 150에 300g 정도 늘긴 했는데, 한 4, 5등 정도라고 하셔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5등 안쪽으로 작으면 37주 넘어가면 빨리 분만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39주에 제왕 날짜를 잡아놨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와야 될 수도 있어서, 아, 소아과 의사로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원인도 뭐알 수가 없고, 왜 작은지. 다른 큰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많이 먹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답답하네요.